Are you? Me? I'm nobody.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욱희입니다. 갑툭튀한 영화 노바디의 예고편이 며칠 전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전혀 무슨 영화인지 감이 안 오실 텐데요. 제가 보기엔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영상 속에서 차차 말씀드리죠. 그럼 지금부터 영화 노바디를 김욱희와 미리 보게 해보시죠. 주인공 허치 맨셀은 소시민이자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보아하니 집에 침입자들이 들어왔고 기척이 느껴져 골프채를 들고 나가 바로 뒤까지 접근하지만 허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 일단 캐스팅부터 끝내줍니다. 브레이킹 배드의 신스틸러, 스피노프인 베러콜 사울의 주인공, 코미디언 출신의 연기파 배우 밥 오덴커크가 허치 맨셀 역으로 이 영화의 주연이죠. 미리 말씀드리지만요, 이 영화는 액션 영화입니다. 침입자들은 2인조로 보이네요. 이 리볼버 장면은 아마 허치의 눈앞에 총구가 겨너지는 모양이죠. 가족들의 차가운 시선, 어젯밤 일을 얘기하면서 능욕하는 이웃. 이때 아들의 얼굴에는 멍이 보이는데요, 어젯밤에 아들만이 강도들에게 저항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출근길에도 장렬하는 이 무력감. 가족들과 거리감을 느끼는 허치. 눈이 군데군데 쌓여있는 게 보이시죠? 미국에 있는 제작사가 굳이 추운데 가서 영화를 찍었다면 10중8구 로케지는 캐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일 이후로 아내와의 관계도 좋지 않습니다. 가장이자 남자로서 겁을 먹었던 자신에게 절망한 허치는 벽을 때립니다. 허치는 어떤 집에서 작은 상자에 담긴 총과 탄환, 지폐와 카드 지갑을 보는데요. 이 집은 아까 허치의 집과 다른 허치의 아버지의 집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서 이 인물, 수염은 길렀지만 어딘가 익숙하시죠? 존윅에서 비고의 신복으로 등장했던 다니엘 버나르트입니다. 워낙 액션 연기의 베테랑이죠. 이 배우는 매트릭스2 때부터 키아누의 액션 상대역으로 여러 번 출연했습니다. 대체로 죽는 역인데 끝까지 저항하다가 죽는, 조금 센캐로 나오죠. 매트릭스4에도 당연히 출연 예정이고요. 체드 감독이 버즈 오브 프레이의 세컨드 유닛 디렉터이기도 했었는데요. 이 영화에도 다니엘 버나르트가 출연했었고 액션 하나는 기가 막혔던 아토믹 블론드에도 출연했었습니다. 대충 봐도 뭔가 각이 나오죠. 이 영화는 존윅 제작진들이 만든 영화입니다. 중년 아저씨의 주먹 끝에서 펼쳐지는 혼신의 액션. 외투도 안 입고 피를 잔뜩 묻혀서 들어온 허치. 거의 예고편 내내 저우시죠. 아마 이 영화는 단 며칠간의 일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존윅 1편은 6일, 2편은 5일, 3편은 9일 동안의 일이었죠. 지금부터의 예고편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무려 12년 동안 몸담고 있던 허치의 본업은 사람 잡는 히트맨으로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문 앞에 서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표현은 어떤 규칙을 어긴 자에게 직접 찾아가 심판을 하는 역할임을 알 수 있겠고요. 동일한 총기가 주르륵 놓여있는 것을 보면 허치의 물건은 아닌 듯하고 소음기나 스코프도 있죠. 아래쪽에는 정체불명의 인물의 신상이 적혀있는데 허치는 아닙니다. 가능성이 희박한 얘기긴 하지만 이 총기들이 허치를 노리는 자들의 것이라면 허치가 외모를 바꿨을지도 모릅니다. 허치의 집 지하실에는 비밀 스위치가 있고 철문이 굳게 닫힙니다. 지하실은 허치의 맨케이브이자 벙커, 무기고 등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죠. 여기서 허치는 자신이 오디터, 감사자라고 불렸던 과거를 수뢰하죠. 이렇듯 역할과 업무가 명확했던 조직은 존윅 3편에 나왔던 전세계 지하세계의 궁극적인 권위를 가졌던 조직, 하이테이블입니다. 리더인 엘더부터 애드저디케이터, 어드미니스트레이터, 디렉터 등 허치가 수행했던 오디터 같은 여러 역할들이 존재했었죠. 그리고 집에 들이닥친 무장 괴한들을 하나 둘 처리하는 허치. 존윅 역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고 손을 씻었습니다. 지하실에 있는 핀볼 기계에서는 금괴와 아주 오래된 우표가 나오고 머슬카를 모는 운전 실력까지 존윅의 잔상이 아주 많이 보입니다. 게다가 빚을 받으러 왔다는 메인 악역과 조직을 보면
은퇴 후 산티노가 갚으려 하던 어떤 빚 때문에 사건에 휘말리는 존윅 2편과 비슷한 느낌이 들죠. 그리고 아까 보신 우편은 조지 워싱턴이 그려진 1860년대에 발행했던 우편입니다. 존윅에 등장했던 컨티넨탈 호텔의 역사는 1904년에 설립되었다는 설정이 있는데요. 만에 하나 이 영화가 존윅에서의 하이테이블, 컨티넨탈과 어떤 모종의 연관이 있는 존윅 유니버스 영화일지도 모른다는 즐거운 상상을 해보게 되네요. 아, 설마 딸내미 팔찌 훔쳐갔다고 이렇게 되는 건 아니겠죠? 맞네요. 큰일 났네요. 허치가 무기를 다루는 기술이 상당히 능숙합니다. 어떻게 전개가 될지 너무 궁금해지네요. 자, 처음에는 별영화 아닐 것 같았는데 이제는 별영화 같으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이제 애프터 가시죠. 첫째, 이 영화는 존윅 제작진이 브레이킹 배드의 스타를 데려다가 만든 액션 영화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존윅의 공동 감독이었던 데이빗 리치가 프로듀서고요. 존윅 1, 2, 3편의 작가인 데렉 홀스테드가 이 영화의 시나리오를 썼습니다. 이 영화의 프로덕션 디자이너인 켈리 맥코믹은 아토믹 블론드, 데드풀2, 홉스 앤 쇼 등의 영화에서 데이빗 리치와 호흡을 맞춰왔습니다. 그 밖에도 음악은 제이슨 본의 작곡가인 데이빗 버클리, 촬영감독은 미드소마의 파웰 포고젤스키, 연출감독은 하드코어 헨리의 일리아 나이슐러입니다. 하드코어 헨리는 1인칭으로 펼쳐지는 액션도 특징이지만 영화 내내 논스톱으로 시퀀스가 이어지는 점이 놀라웠었죠. 그리고 이 영화는 당연히 R등급 청불입니다. 둘째, 이 영화가 존윅과 유사한 점들을 다시 정리해보면 이 영화는 과소평가되고 있는 아빠인 허치 맨셀이 일생일 대의 굴욕을 맛보고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영화인데요. 은퇴 후에 다시 바바 예가로 복귀하는 존윅과 존똑이고요. 집에 지하실이 있고 그곳에서 뭔가를 꺼낸다는 점도 일치합니다. 집에 침입자들이 들어온다는 점도, 약간은 사소한 이유로 여럿 보내버리는 점도 비슷하죠. 아까 살짝 언급한 것처럼 금괴나 160년 전의 우표가 등장하는 게 흥미로운데요. 존윅의 특징이라면 킬러들의 사회와 역사성을 바탕으로 설정을 잡은 거였는데, 허치가 말하길 본인은 감사자라는 역할을 수행했던 인물이었고 어떤 빚을 남긴 채 손을 씻었고 그 일종의 계약 조건 때문에 그가 돌아온 즉시 어떤 세력이 그를 노리는 걸 봐서는 오랜 시간에 걸쳐 뒷세계에서 영향력을 발휘한 어떤 조직이 있음을 예상해볼 수 있겠고요. 그 점은 규칙을 어기게 되면서 수없이 많은 컨티넨탈 킬러들과 싸웠던 존윅 3편과도 겹쳐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존윅에 대해서도 과거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당히 깊이 있는 세계관과 설정을 바탕으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굳이 이 영화가 존윅의 DNA를 이 정도로 보여주는 이유가 이 영화가 존윅 프랜차이즈와 크로스오버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게끔 하는 것이죠. 다만 마음에 걸리는 건요, 셋째로 언급할 다니엘 버나르트입니다. 그가 존윅 1편에서 죽었기 때문인데요. 뭐 그냥 불량배 중에 한 사람으로 나왔을 뿐인 걸로 넘어갈 수는 있지만 말이죠. 다니엘 버나르트를 다시 언급하는 이유는 액션 장르와는 전혀 인연이 없었던 밥 오덴커크라는 배우를 2년 동안이나 훈련시켜서 이 영화를 완성하게 만든 게 바로 다니엘 버나르트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의외로 액션 장르 영화에서 잘 먹히는 설정이요. 조용히 살다가 억눌린 먼치킨이 극 대노하면서 다 쓸어버리는 내용입니다. 액션 팬들이라면 잘 아시는 덴젤 워싱턴의 이퀄라이저나 존윅 등의 영화 말이죠. 그런 부류의 캐릭터들에게는 나름의 종특이 있습니다. 아주 잘 참아요. 굳이 피를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임계점을 넘어가면 다 죽여야 끝납니다. 그래서 영상 초반에 나왔던 대사, 피해를 줄이고 싶었다는 건 허치 역시 굳이 피를 보기가 싫고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지 몰라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이 영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요한 KG의 KG였습니다.